안녕하세요. 경희 사장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6, 7회 부스 할 건데요. 6획, 7획 상당히 제부수가 많고 쓰임이 많은 한자들입니다. 부스들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6획, 7획 부스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6획에는 대나무죽살 및 가는 실력 장군부 그물망 양양 기두 늘글로 말리을리 쟁기래. 그 다음, 귀, 분율, 고교육, 신하신, 스스로자, 이를지, 절구구, 벌레외, 피열, 단일행. 오드, 혀설, 어그러질천, 배주, 그칠간, 빗색, 풀조, 범어, 더풀하라는 부스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나무죽자를 보시면 대나무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은 대나무는 한자에서 쓸때 종이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흔히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주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 빗대어서 종이와 관련된 한자는 대나무죽을 쓰는데요. 주간을 연결해서 합해서 대답해주는 용지로 썼다 해서 대답답이 되고, 이렇게 대나무로 된 대나무로 된 붓을 만들어서 또 사용하기도 했다 해서, 아, 대나무가 들어가면 종이하고 관련되었구나라고 보시고, 대나무죽이 위로 가면 아래가 좀 짧아지죠?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요. 혼자 쓸땐 대죽을 이렇게 쓰는데 거의 위에 오는, 그래서 대죽머리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쌀밑 자는 곡식의 나라리인데 나무목에다 이 점점 찍은 게 쌀알을 형징하는 거고 곡식이나 식량하고 관련된 한자일 겁니다. 그래서 쌀을 나누면 가루가 되니까 가루푼, 쌀의 양을 재면 양식량이 되겠습니다. 쌀미가 들어가면 곡식이에요. 그 다음 가는 실 멱자는 실사변이라고 정말 유명한데 혼자 쓰면 실 하나고요. 두 개를 써야 이 가는 실 멱자 두 개를 써야 실사인데 그 실사의 왼쪽을 우리가 실사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실을 감아놓은 실타래 모습이고 이게 들어가면 옷감이나 끈이나 이어지다 이런 거와 관계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맺을결 보시면 여기에 길알길 좋은 날 서로 맺음을 지어주다 해서 맺을결이 되겠습니다. 이을결자는 앞에다가 실사의 조각을 또 이어준다가 되죠. 그래서 실로 쓸수 있는 단어는 옷감이나 끈이나 연결이나 뭐 비단이나 정말 쓰는 단어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실, 옷감으로 옷을 다 입고 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된 한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장군부는 술통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해서 통이에요, 통. 그래서 이지러질결을 보시면 통에다가 뒤에다가 터질결을 써서 통이 터졌네, 뚜껑이 맞지 않네, 뭔가가 잘못되었네,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쓰는 결자에서 결근, 결석, 결점, 뭐 이럴 때 쓰는 결자예요. 아, 장군부는 씩씩한 장군이 아니라 그릇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물망은 정말 그물망 모양인데 혼자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좀 보셔야 돼. 얘는 꼭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죠. 그래서 그물을 만들어서 가둬놓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예시도 이 모양으로 썼죠. 뭔가 바르지 못하고 아닌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허물죄. 뭔가 아닌 사람을 벌을 주려면 가둬놓고 말로 훈계하고 칼로 다시 또 형벌을 내리고 그래서 벌할 벌자입니다. 양양자는 양꿀이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양도 되지만 순하고 착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이런 의미로 조금 의미 부여를 하는 부스입니다. 아름다움이 보시면 양양 큰 대의 결합으로 양이 크다 예쁘다 포동포동 아름다워 보인다 해서 아름다울 미가 되고요. 무리군자는 앞에다 임금을 쓰고 뒤에 양양을 써서 임금 옆에 떼지어 있는 무리들, 양떼 같이, 양은 특히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성향이 많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무리군자에 떼지어 있는 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양은 혼자 쓰지만 한자에 올라가면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두자는 깃털 모양이고요. 많이 쓸수 있는 단어는 이렇게 익힐스, 날마다 나는 연습을 하다 해서 연습할 습자가 되고, 날개익자는 기두자에다 달을 이를 써서 날개의 다른 이름은 날개익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늙을로자는 원래 이렇게 쓰지만 붓으로 하면 위로에서 보통은 늙을로 엄이라고 표현하죠. 위와 왼쪽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길고 허리 굽은 노인이 지팡이 짚고 있는 그림으로 그렸다 해서 다 노인하고 관계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 부를 때 이렇게 놈, 이놈, 이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늙을로에다가 여기다 흰 백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말할 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말할 백,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늙은 어른이 나이 어린 애들을 니놈아, 저놈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상고할 거는 깊이 생각하다는데 늙을로를 약간 변형시켜서 상고하다는데 이 아래가 말할 고자처럼 말하는 입 모양을 뜻하는데 열심히 연구하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이럴 때에서 상고, 생각하다 고자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고할 거는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 죽을 거라고 해서 우리 지방 쓸때 쓰는 고자기도 하죠. 말 이을 이 자는 턱수염을 그린 한 자인데 말을 이어갈 때 턱수염을 만지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쓰는데요. 그 수염을 마디촌이 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잡아당기면 아주 따갑고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만 참고 견디다 해서 견딜래, 인내하다 할때내 자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그때 말리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수염을 잡아당겼는데도 참았네라고 외우시면 좋겠네요. 쟁기래는 쟁기 모양이고 당연히 이게 들어가면 농사와 관련이 되겠죠. 밭갈경. 여기 보면 밭점 모양으로 보셔도 되고 우물가 옆에 있는 밭을 갈았네 하셔도 되고 밭갈 경자에서 우리가 주경야독 이런 말할 때도 쓸수 있고 경운기 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귀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그래서 문 가까이에 귀를 대고 뭐 해요? 듣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덕덕자의 옛날 자가 나왔습니다. 임금이 귀로 덕스러운 말을 들으려 노력하셨다 해서 들을 청자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루에 들었을까요? 안 좋다, 아니되옵니다를 더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도 좋은 말을 들으려 했다. 최고의 좋은 귀는 듣는 귀라고 하죠. 그 다음 분율자를 오직률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서 좀 써놨고요. 붓이고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손이죠. 손을 그려보면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손, 이건 오른손입니다. 손에다가 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붓을 들고 뭐했냐? 앞에 단일행자의 반자자리인 자축거리를 척자죠. 뭔가 내가 행동하고 뭔가 붓으로 들고 있어서 법칙률. 그러면 행동과 어떤 규율을 붓으로 들고 규칙을 한다 해서 오직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기육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로라고 구분하는데 고기육자가 맞는데 한자와 결합하면 약간 어떻다고요? 조금 변형을 한다고요. 근데 오는 위치가 왼쪽과 아래쪽에 왔을 때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오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오면 이렇게 쓰는데 다우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만 쓰게 됩니다. 간 발음은 간주고 북 발음이 배 발음이 있으니까 배 발음을 하겠죠. 신하신을 보시면요. 신하가 앉아 있는 모습을 뜻하는데 신하신에다가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여서 누울와라고 하고 신하가 누워 있는 건 아니겠죠. 자세를 낮춰서 눕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누울와에다가 물건품을 집어넣어서 이마다 이 물건을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살피는 신하를 뜻하겠죠. 그래서 신하신을 쓸때 부수가 육핵이기 때문에 육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써보신다면 육핵이 꼭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육핵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1번, 2번, 그다음 3번, 4번, 5번 하고 여기를 한 번에 그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셨죠? 자, 한 번에 그으셔야 돼요.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6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스스로 자자는 코의 모양인데요. 눈목에다가 삐침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냄새인데,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짐승이 바로 개예요. 그래서 개견을 집어넣어서 냄새 취라고 표현을 했고요. 코비자를 집어넣게 되면 스스로 자자와 줄비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코비라고 해서 우리가 비염, 비강 이럴 때 쓰는 비자가 돼요. 여기 어김없이 스스로 자자는 코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어렸을 때, 가난할 때 해주지만 뭘못 해주냐? 스스로 숨 쉬는 것까지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다가 코 모양에서 왔다는 거.
화살이 땅에 이른다고 할때 이를 짓잔데 아랫부분에 흩어고 이게 화살 머리로 보시면 좋겠죠? 도착하다라는 말로 아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칠복을 집어내서 어디에 도착하게끔 재촉하는 겁니다. 칠복 때리다죠? 때리면서 도착하게 하는 이를 치자가 되겠습니다. 절구구자를 보시면 절구통 모양인데 획수가 6획이니까 쓸때잘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거가 이제 획순이 중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자, 삐침 한번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번 쓰셔서 절구통 모양. 여기에 이 절구극 모양 부스에 얘를 집어넣는 것은 절구통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주들려라고 썼듯이 이 가운데 것뺀 나머지가 마주드는 손 모양입니다. 이쪽 왼쪽 손, 오른쪽 손.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뭔가 누가 주는 것을 받아가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 W자에 딱히 이걸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절구으로 온것 같고요. 이게 진짜 절구자, 예꾸. 새가 풀 같은 거좀안 좋은 나뭇가지로 자기 새집을 만드는데 이렇게 절구통처럼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라고 해서 옛날 구 오랫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벌레 충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하나만 쓰게 되면 벌레 회가 맞고요. 충이 되려면 이렇게 세 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막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집어넣어도 벌레 충이야라고 하고 있긴 했습니다. 일단 뱀사자를 보시면 제가 벌레 모양으로 파충류과에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뱀사를 보시다시피 원래 우리가 몸기같이 생긴 뱀사가 있는데 그거는 천간지지 할 때만 쓰고요. 띠 나타날 때 진짜 뱀을 지칭하는 파충류과 뱀은 이렇게 씁니다. 독이 있는 뱀이다 그러면 독사 이럴 때도 이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벌레충 쓰고 뒤에다가 집이라는 표현을 다 써서 집에 꽈리를 들고 있는 뱀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레충 들어가면 파충류과구나 이렇게 아시면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고요. 피얼자 들어가면 그릇망에 이렇게 피 모양 그려서 뚝뚝 떨어진 피 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피얼자의 부스에 들어가는 한자 얘를 혼자 쓰는 경향이 많은데 굳이 찾아보면 무리 중인데요. 여러 가지 이 아래가 사람인 세 개거든요. 점두 개가 사람인 여기 가운데가 사람인 여기 가운데가 사람인 그래서 사람인 세 개를 그린 한자예요. 한자에서 똑같은 자를 두 개만 써도 많다는데 세 개를 썼으니 얼마나 많은 겁니까? 거기에다 피어를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 이게 이 피어는 아마 여러 가지의 피, 여러 가지의 혈액형, 여러 종류의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중자에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 아래에 사람인 세개 있는 게좀더 특이한 겁니다. 단일행자는 네거리를 뜻하는 말이고요. 또는 걸어 다닐 때 쓰는 발모양이어서 자축거리를 척, 자축거리를 촉 이런 명칭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리고요. 얘가 혼자 쓰는데 혹여라도 부수하고 연관된다면 양쪽에 이렇게 갈라져서 가운데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를 걸어가니까 거리 같자고 이건 가죽 위 좋은 거 윗자예요. 가죽을 지키고 있다, 보초 쓰고 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사람들 발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윗자입니다. 오두자 중요합니다. 옆에 오게 되면 변형하는 부스자를 유심히 잘 보시고요. 옷, 특히 윗옷을 뜻합니다. 아래 옷은 치마상이라는 한자를 써서 우리가 보통 옷을 의상이라고 할때 쓰는 윗옷, 아랫옷이 되네요. 윗옷이에요. 옷과 관련된 옷인데 얘는 혼자 쓸때 이런 모양으로 쓰지만 옆으로 오면 이렇게 정확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겉표는 위에가 털모자고 아래는 오두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털이 나 있는 옷, 겉으로 드러난 옷 해서 쓰는데 이거랑 비슷한 부수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없어지고 그냥 이것만 쓴 한자를 한번 배우셨죠.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아 얘는 보일시자의 변형자라고 익히 배우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 오두자는 여기 틀리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여기 쓰고 여기를 연결하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를 획수는 하나만 합니다. 그럼 몇개 남아요? 하나, 두개 남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보일시하고 오두변하고 얘는 두 개, 여기는 하나. 잘 보셔야 돼요.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옷이고 뒤에가 복자니까 돌아올 복이거든요. 내가 돌아올 때 추워서 옷을 겹쳐 입었다. 겹칠 복두개 했다. 복사.
복식 뭐 이런 거 복리 이럴 때 쓰는 복자입니다. 보유시하고만 구분 잘 하시면 이건 성공하신 거예요. 그 다음 혀설자는 입에서 천번 만번 움직이는 혀를 뜻합니다. 지금 얘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얼마나 많은 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혀가 많이 움직이고요. 얘는 부스가 말씀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했어요. 말씀화 이렇게 말할 때 움직이는 혀. 집사는 혀가 밖으로 내보이면 안 되죠. 항상 들어가서 입을 이렇게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하고 들어가서 닫아야 되는 곳, 집이라는 모습, 우리 기숙사 할때 있는 사자예요. 이 아래가 혀설자입니다. 어그러들 처는 춤출무 아래에 있는 한자인데 해석 보시면 발이에요. 발, 발두 짝인데 어떻게 보시면 발모양, 발, 이 저녁석 두 개가 양쪽에 있는 거였는데 얘를 약간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발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뜻하겠죠.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냥 약간 춤출 때 우리가 이렇게 차렷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배두자는 배 모양이고요. 그래서 배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여기에 배선, 배항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여기 보면 늪연자잖아요. 늪지대에 가려면 배 타고 가는 거고요. 조금 더큰 배는 배항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배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그리는 그림 중에 이렇게 배를 그려요. 나무 거룩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녹아 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배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배 틀에서 이쪽에 있는데 배 테두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노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앉는 자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그리면 좀배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번 보시게요. 자, 그 다음 그칠까는 사람의 눈을 형태를 두로 외면하다라는 뜻으로 본 건데요. 여기 눈,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팔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어 그 갑골문을 보면. 그래서 멈춰서다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나무를 멈춰서게 하는 건 뿌리근이고, 이 부분이 이제 부스는 나무목인데 이해 쉽게 하려고 그칠간 했고, 이 어려울 거는 정말 그칠간이 부스예요. 앞에 어려울 란을 써가지고 어렵다라고 해서 어려울 간자가 되는데, 여기가 노란 진흙근이라고 많이 아는 한자도 제비꽃근, 노란 진흙근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진흙에서 뭔가 곡식이나 열매는 나오지 않고 진흙만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는 거 어렵다라고 할때 가짜입니다. 얘가 들어가게 되면 멈춰서다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들어간 한자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제 책낸 곳에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빗색자는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사람 두 명인데 사람이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굽어 있는데 모양이 달라서 모양이 다른 거예요. 윗부분은 서 있는 사람이라고 봤대요. 사람인처럼 생겼죠? 아랫부분은 무릎 꿇고 허리를 훅 숙인 사람이라고 봤대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랫사람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겠죠? 그 사람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빛, 좋은빛, 나쁜빛, 화난빛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얼굴빛 색자인데 나중에 얼굴은 빼고 빛색만 써서 우리가 색깔 컬러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얘는 혼자 쓰는 경향이 있는데 부스를 찾아봤더니 고을염자가 있었어요. 고을염자가 있었어요. 이 고을염자에서 쓸수 있는 단어, 요염하다. 이렇게 예쁘고 좀 요사스럽고 유혹하기 좋은 여자들을 뜻하죠. 풀초자는 풀두 개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건 없죠. 100% 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얘는 또100% 다 위로해서 우리가 초두머리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머리 위치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쓰면 쌍날철이라고도 배우셨습니다. 싹이 두개 있어서 풀인데요. 여기다 보다시피 풀이 변화되었다. 나중에 풀인 줄 알았더니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풀이 햇볕을 받더니 이렇게 쭉쭉쭉 자라는 기달기달한 풀입니다. 이것만 써서 풀인데 진짜 풀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이걸 추가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호자는 호랑이 줄무늬인데요. 진짜 범호는 쓸때이 아랫부분을 쓰고요. 이 범호 이게 말할 호자거든요.
부르주즐호 이걸 붙여서 막큰 소리로 호랑이가 어흥 하는 호자에서 큰 소리로 지를 때 쓰는 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도 부스에 들어가네요. 자, 더프라자는 병뚜껑 모양이고요. 이게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병 윗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병이 되겠죠. 그래서 구할요자 보시면 원래는 중요할요자인데 허리요가 원뜻입니다. 여자가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또 덮을복자 같은 경우는 위에 정말 덮다를 쓰고 아래 발음만 줘서 덮어놓는데 복개하다, 복면을 쓰다 이럴 때 쓰는 복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7행을 보실 텐데, 볼겸 뿔깍 말씀한 골짜기꽃 콩두, 돼지씨 발음는 벌레치, 조개패 불글적 달릴주가 있고요. 발종몸신 수레거 매울신 별진, 시험시험 갈짝 고우륵 다규 분별할변 마을리가 7행에 있습니다. 볼견은 배울 현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와 뵙다는 조금 주체가 다를 때 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면 보다. 근데 아랫사람, 윗사람, 우리 선생님 찾아 뵙다. 이렇게 쓰는 거죠. 눈목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걸 써서 이걸 들어가면 다 보다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락자의 표현의 한자 그대로 써서 아래만 바꿨어요. 눈으로 보면 더 깨달음이 빠르다 해서 깨달을 각자고요. 앞에다가 보일시 쓰고 다시 또 볼견 써서 직접 가서 볼때 쓰는 볼시 시력 검사할 때 시자입니다. 보다를 두 번이나 썬 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뿔각자는 뿔의 모양이고요. 우리 수학용어에서 각, 90도 각 이럴 때 쓰는 직각 할때 쓰는 각자인데 뿔로 해석하면 풀 해체인데 소 짐승을 잡을 때뿔 떼고 살 떼고 뼈 떼고 하면서 해부하는 그럴 때 쓰는 해자가 되겠어요. 말씀한 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말, 언어 공부와 관련된 한자다. 말, 언어 공부와 관련된 한자입니다. 입이고 이의 부분은 혀설자의 변형으로 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위에가 머리두 자죠. 그 다음이 두이 자죠. 머리로 여러 번, 두번 이상은 생각하고 입 밖에 내야 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참그 해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이라는 거한번 하면 주워 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라는 거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되죠? 머리로 두번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 기록할 기. 말씀원에다가 몸기를 집어넣어서 말씀원, 몸기, 기록할 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거 기록하는 거고요. 논알론 보시면 말씀원에 여기가 둥글륜, 책자 보이시죠? 책에 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해요? 논의하다 해서 논의알론자가 되겠습니다. 말, 언어, 공부 관련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골짜기 모양을 그린 한자고요. 골짜기가 들어가는 부수는 많지가 않아요. 넓을 활자 정도 있는데 공활하다, 활달하다 이럴 때 쓰는 활자인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좋겠고 칠상은 골짜기 곡자는 이렇게 다른 부수와 결합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골짜기에서 목욕하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굴용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부수 있는 건이 정도. 공활할 때 쓰는 활자입니다. 콩두 제기두인데요. 콩 모양으로 보여서 콩두인데 진짜는 제사 그릇 모양입니다. 제사 그릇같이 보이죠? 제기? 여긴데 위에다가 음식을 담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담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콩두에다 제사 그릇이에요. 콩두 말고 제사 그릇에다 바구니에다 하나를 담아서 풍년이 된 것을 감사하며 조상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자입니다. 엄청 많이 담아야 되죠? 그 다음 돼지 모양을 그린 한자고요. 앞에다가 육달월 저 고기 한자를 더 추가시켜서 발음만 바꾼 돼지 돈을 만들고 돼지처럼 크고 코가 나 있는 코끼리를 뜻하는 게 바로 코끼리 상자입니다. 돼지 모양을 조금만 그려볼게요. 쉬워요. 이걸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이제 가로로 눕혀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돼지 머리로 보고 그다음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하면 돼지 다리가 되죠. 다리가 몇 개예요?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근데 뭐만 남아요? 이게 돼지 꼬리를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 코끼리는 한번 보시면 이쪽 부분이 코끼리의 코가 되고 코끼리 하면 우리가 그큰 귀를 한번 상징을 해야 되죠. 근데 코끼리가 돼지과처럼 꼬리가 짧아요. 발 그려주고
꼬리 그려주고, 그러면 어때요? 코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한자라고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닝벌레치를 좀 보실게요. 정말 쓰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주안점 두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태태라는 별칭도 갖고 있고, 돼지씨자의 다른 자라서 가진 돼지씨 변인데, 왼쪽에만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위치하고, 이렇게 써서 모양 못 짜는데, 원래 뒤에 것만 써도 모양인데요. 사람인 변 보이시죠? 그 다음, 사람인 발 보이시죠? 어진 사람인, 그 다음에 가면을 쓴 모습이래요. 이런 무서운 짐승의 가면을 쓴 사람 모양이 바뀌어내서 모양 못 잔대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쓰는 뭐 한자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쓴 획순이 특이하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개 찍고 또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셨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요. 다쓸 때. 그렇게만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쓰임은 많지 않고 이름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가진 발 없는 벌레치, 가진 돼지시변, 해태태. 뭐 어떤 이거 뭐 화마를 막아주는 전설의 동물 좀 해태 우리 마크에 있었던 그 해태 동물이요. 조개패가 들어가면 정말 많이 받죠? 돈, 재물. 그래서 가난할 빈자를 보시면. 돈을 나눠 가지니까 가난한 거고, 돈을 집에다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니까 저금할 때 젖자고. 조개패 들어가면 돈이다. 이거 보고 접근하시면 모든 한자가 해석이 쉬울 거고요. 불결적자는 위에가 큰대고 아래가 불화자입니다. 원래 불화가 아래 오면 점네 개를 써야 되는데 약간 좀 변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면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을 두개 쓰면 이름자의 혁자로 바뀝니다. 붉을혁. 적자가 혁자로 바뀐 격이죠. 달릴주는 손을 저으면서 달리는 발 모양이니까 여기 위에는 열십자가 손을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그다음 아래 발족은 발 모양으로 해서 우리 달리기 하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몸기고요. 여기 보면 불을 쏘 누가 불러서 막 열심히 넘어서 초월 넘어서 막 달려간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죠. 발족자는 무릎에서 정강이 내려와서 발바닥까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발 모양이고요. 왼쪽에 오면 이렇게 꼭 변하죠. 그다음 각각각 써서 발로 가는 길. 그다음 발불 답자는 또 여기도 보면 유창할 답자는 답자 발음을 써서 발족을 쓰니까 발불 딱 이런 식으로 발로 뭔가 하는 행위는 다 발족이 들어갑니다. 몸신자는 아이를 뵌 여자의 몸을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몸이니까 활궁 집어넣어서 몸궁, 몸이니까 가축구, 그 나눌 거 써서 몸궁, 우리가 체구, 거구 이럴 때 쓰는 구자죠. 그래서 몸신이 들어가면 그런 한자인데요. 이 몸신도 조금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이를 뵌 여자니까 이렇게 그 그림을 간략화하면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린 거죠. 이거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좀 그렸겠죠. 쓰는 핵심도 여기에서 이걸 먼저 쓰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로획이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에 내리시는 겁니다. 다음 술에는 거도 되고 차도 됩니다. 거도 되고 차도 돼서 술의 옆모양을 그린 한자고요. 군사금, 박휘륜 이렇게 쓰는 한자고요. 술의 모양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고 전차를 이렇게 위장하고 다니는 군대고 술의 바퀴가 둥그니까 둥글륜을 쓰고요. 매울신자 한번 봅니다. 매울신은 죄인에게 문신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문신을 새길 때 상당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맵다, 고통스럽다로 쓰고 있는 한자인데요. 매울신, 죄인에게 문신할 때 쓰는 맵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라면 먹을 때그 신라면의 맵다의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럽다 신자라는 거. 그럼 이 죄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 양쪽에서 막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말을 잘 해서 변론하다, 변호사, 변자가 되겠습니다. 매우신은 이런 도구 모양이고 죄인하고 관련된 한자로 쓰일 겁니다. 별진 떼신인데 발음이 두 개예요. 진도 되고 신도 돼서 조개가 조가비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시간하고 관련돼가 많아요. 그래서 농사농을 보면 아래 새벽 시장에 시간에 여기 밭전 모양이 변했는데 밭전 더하기 거기서 쓰는 농기구를 결합해서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고들 봅니다. 결론은 밭농사 짓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발착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책받침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원자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발족 모양의 가고 있는 모습을 쓰는데요. 이게 부스로 오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험 갈 착자의 받침이어서 착받침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착받침 여러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착받침 착받침 하다 보면 책받침으로 들리게 되면서 후손들은 책받침으로 이해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고착화돼서 고치기가 힘든 부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 우리가 진면인데 갑머리라고도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런 격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가면 발모습이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움직이고 걸어가다, 움직이고 걸어가다, 뭐가 들어가면 책받침이. 그래서 나아갈진 보십시오. 세추, 새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무조건 앞으로 가죠. 그래서 나아갈진. 묶을 속 썼습니다. 묶어서 뭔가 일을 처리했더니 아주 빨라요. 이렇게 저희도 부수를 배우는 이유는 부수 하나를 알면 의미를 다 통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 묶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법인데요. 빨글 속. 나아갈진 다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펜으로 쓸때 말이죠. 지금 컴퓨터가 얘를 썼는데 점을 두 개를 찍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처럼 쓰시면 되고요. 점을 한 번만 찍을 때는 이렇게 삼자처럼 쓰시면 됩니다. 다만 점을 두개 찍을 때 삼자처럼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그럼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점이 두 개면 아래를 2로 씁니다. 2. 그러니까 두 개, 2. 2 더하기 2는 4획이죠. 4획 나와야 돼요. 여기는 점이 하나면 아래가 3입니다. 점 1, 3. 또 4획. 둘다 4획이 나와야 되는데 점이 두 개니까 2자처럼 쓰시고요. 점이 하나니까 3자처럼 쓰시는데 얘는 점두 개에 3이니까 5가 되니까 안 거예요.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 제가 조금 비법을 알려드리고 쓰실 때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쉬엄쉬엄 쓰지 않죠? 한 번에 쉬엄 이렇게 한 번에 쓰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추 쓰시고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빠른 속도 이거 쓰시고 마지막에 쓰세요. 컴퓨터처럼 흉내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써는 것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자는 이런 모양으로 무조건 쓸 건데 위치가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에 오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왔을 때만 고울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모양이 앞으로 오게 되면 언덕부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모양은 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바꾸는데 오른쪽에 오면 마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마을을 나눠서 다스릴 때 고울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랑 발음을 해서 량이죠, 량. 마을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사내 해서 사내랑 새롭게 맞이한 사내를 우리가 신랑 이럴 때 쓰는 랑자가 되겠죠. 다규는 천간지지할 때한번 쓰고요. 이건 술류로 외우세요. 술병에 술이 차 있는 모습을 정확히 그린 한자여서 술병 모양이고요. 발효식품이라고 강조되는데 당연히 이 술병에 액체를 집어넣었으니 술이 되는 거고 이 술을 몸기, 내 짝이랑 같이 나눠 먹어서 우리가 짝배라고 할때 쓰는 배, 우리가 배필이라고 한다든지, 서로 뭐 배려하다 할 때, 그때 쓰는 배자가 됐겠어요? 꼭 술입니다. 닭 아니에요. 그 다음, 분별할 변자는 짐승 발자국이고, 누구 거지? 라고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삶이 아니고요. 분별할 편이고, 어떤 책 보니까, 짐승 발자국 보지 않고 쌀로 본다면 그럼 벼화하고 쌀미가 섞인 한자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밥하려고 쌀을 푸면 거기에 쌀 껍질 벗겨지지 않은 볍이 있는 거 분별해야 되지 않냐? 해서 분별할 편으로 외우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짐승 발자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풀석잔데 뒤에가 지켜볼 역자입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이구 저놈이 빨리 반성하는데라고 해서 풀어줍니다. 석방할 때 석자입니다. 해석할 때 석자고요. 분별해 가면서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을리를 보시면 밭전의 흙토입니다. 밭이 이게 밭 마을에 있는 밭과 흙을 둘이 결합해서 밭이 있고 농사 짓는 터가 있고 집터가 있어야 마을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들 마을 밖에 있는 들, 그다음 마을 사람들이 양을 재는 저울 모양이래요. 헤아릴 양 이렇게 해서 7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6회가고 7회건 부스 중요한 게 많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수고하셨어요.